예레미야 44장 11절에 있는 말씀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난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려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려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냄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려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음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자기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파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는 것을 폐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리느냐 하는지라. 아멘. 19절까지 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44장 11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안 믿을 때 더 잘 되더라. 안 믿을 때 더 잘 되더라 하는 그런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깡그리 잃어버리고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차라리 안 믿을 때가 더 좋았어, 안 믿을 때 더 잘 되었어,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마음을 먹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과 더불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소개해드리는 이 기도문, 닥터 올루코야라 하는 나이지리아 목사님이 빈곤의 영, 가난의 영을 축사하는 기도문이에요. 여러분, 이 중동 아프리카의 기독교는요, 축사가 강합니다. 마귀를 내쫓는 것을 보고 축사라고 그러잖아요. 축출하는 거, 그게 강해요. 그래서 저도 중동 지역에 사역하면서 목사님의 기도를 받겠습니다 이랬을 때 그 대부분의 얘기는 나를 축사시켜 달라, 그런 의미예요. 물론 우리가 우리 인생 사례에서 모든 문제를 뭐 귀신, 마귀와 연결하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돼요. 이런 것도 마귀 짓이고 저런 것도 귀신 일이고 뭐 이렇게 해서 모든 사안, 모든 생활에 대해서 마귀를 연결시키고 귀신을 연결시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축사한 일, 또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들이 축사한 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어떤 분위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그냥 옛날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 정도로만 치부하고 이 축사 문제를 간과하는 예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보면은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난의 영, 그다음에 음란의 영, 분열의 영, 이런 일들을 우리가 유심히 바라보면서 우리가 잘 관찰할 필요가 있어요. 인간은 영혼 육으로 조성된 존재입니다. 육으로 먹고 입고 마시면 된다고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만 문제가 풀리는 예가 많이 있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은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인데 오늘 그 빈곤의 영을 축사하는 그런 기도문이에요. 다음 사인들은 빈곤의 영이 역사할 때 역사할 사인이라 하면서 이 닥터 올루코야가 얘기했는데 그 12가지 징조를 얘기했어요. 사인을 첫 번째로 수입은 많지만은 여전히 재정 문제로 곤란을 겪고 있을 때, 그런 경우 있어요. 수입이 얼마나 깜짝 놀랄 정도로 수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항상 재정 문제로 전전긍긍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성격, 능력에 문제가 보일 때, 참 좋은 직장인데도 그렇게 다니지 못하고 한 6개월 다니다가 그만두고, 왜 그러냐면 뭐 실수했다고 그러고 뭐 문제가 생겼다고 그러고 성격에 문제가 된다고 안 맞는다고 그러면서 그 직장 생활을 지속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때, 세 번째로 의학적인 이유 등 특별한 이유 때문에 보통 우리가 먹는 음식을 먹지 못하고 특별히 값비싼 음식을 먹어야 할 때,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의학적인 이유 때문에 아니면 특별한 이유 때문에 보통 우리가 음식을 못하고 꼭 찾는 거 보면은 비싼 음식, 이런 음식을 먹어야만 생존이 가능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 자녀들을 통제할 수 없어서 일반 학교에 보낼 수 없을 때, 성격적으로 뭐 어떤 것 때문에 일반 학교에 보면 우리가 비용이 적게 드는데 일반 학교에서는 교육이 안 돼요. 특수학교를 가야만 된다 이 말이죠. 그럴 때 다섯 번째, 항상 속거나 도둑이 잘 들어 물질적인 손해를 볼 때, 금방 또 속았다는 거예요. 금방 도장을 또 찍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난번에 그렇게 해서 곤욕을 치르고 나서 또 도장을 찍었다는 겁니다. 그런 예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가난한 가족 친지들에 둘러싸여 있거나 가족은 많은데 당신이 유일한 수입원이 될 때,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항상 자기만 혼자만 놔두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변에 가난한 가족들 식구들이 많이 있어 챙기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리고 또 가족은 많은데 보러 온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을 때, 이런 경우 얘기하는 겁니다. 일곱 번째, 항상 빚에 짓눌려 있을 때. 여덟 번째, 도박의 영에 사로잡혀 있을 때. 얼마만 생기면 그쪽으로 거기에 관심이 있어 막곤 사고 뭐 이렇게 하고 하면서 이 도박의 영에 사로잡혀 있을 때. 아홉 번째, 창녀집에 드나들 때 돈을 벌어서 거기다 갖다 주고 그런다 이거죠. 열 번째로 질병 때문에 막대한 돈을 써야 할 때, 어떤 질병을 걸리면요 돈이 계속 들어가야만, 그래서 그 질병이 그 가정의 가산을 누르고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열한 번째, 성화하지 못한 사람의 성공하지 못한 시험에 계속 미련을 두고 시도하여 물질적인 손해를 볼 때, 이제 그만두고 안 되는 일 그만두고 뭐 직장을 잡든지 사업을 하든지 해야 될 텐데 계속 그 미련을 가지고 해서 사람 구실도 못하면서 물적인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열두 번째, 승진이 안 되고 자주 파산할 때, 파산 경고를 받는 그런 경우들. 이런 열두 가지 이런 증상을 얘기하면서 이 닥터 올루키아는 올루코아란 이런 목사님은요, 이런 증상이 있을 때 그 삶 속에 그 가정 속에 빈곤의 영, 가난의 영 역사하지 않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런 빈곤의 영을 몰아치는 몰아내는 기도의 포인트가 있어요. 몇 가지인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오 주님, 나의 묻혀 있는 잠재력을 찾아서 살리게 하옵소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명하노니 빈곤의 저주는 파쇄될지어다. 세 번째로, 가난의 영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를 엄히 꾸짖고 묶음을 선포하노라. 네 번째로, 내 축복을 도둑질하는 더러운 영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너를 묶노라. 이렇게 하면서 사탄의 또 마귀의 권세를 묶는, 선포하는 기도를 함으로써 가난의 영을 여러분 삶 속에 그리고 가문 속에 몰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내용은 예레미야 44장 11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은요, 어제 내용과 연결됩니다. 왜 하나님은 유다 백성이 애굽에 들어가는 것을 그렇게 반대하실까?
바벨론에 가는 것은 인정하시는데 왜 애굽에 들어가는 것을 그렇게 반대하실까?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유다 백성이 우상 숭배의 가능성이 그만큼 더 많아지고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유다 백성이 유다 땅에서 망해가게 된 이유도 우상 숭배 때문에 망했는데, 그런데 애굽에서는 우상 숭배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예를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애굽 땅에 열 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그 열 가지 재앙은 다 우상에 대한 징계였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둠의 재앙이 내려왔어요. 이것은 태양신 아몬, 그 이집트에 보면은 그 아몬 신이라고 하고 최고의 신으로 생각하는 아몬신을 아몬신에 대한 징계, 승리, 이것을 의미한다는. 뭐 개구리 재앙, 파리 재앙, 먼지 재앙 뭐 이런 모든 것들도 그들이 섬겼던 그 어떤 신의 우상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징벌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만큼 애굽은 우상이 많고 그리고 우상 문화가 이렇게 팽배해서 사람들은 우상 속에 살 수밖에 없을 그런 환경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늘의 여왕이라 하는 그런 우상이 나옵니다. 세 번 나오는데 17절, 18절, 19절에 나옵니다. 하늘의 여왕. 제가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까요?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폐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매. 여기 하늘의 여왕이라는 것은요, 우상인데 고대 근동 지방에서 섬기던 풍요와 생산의 별신, 여러분 태양신이 있고 달신이 있고 별들 있잖아요. 그 별신을 가리키는 것이 하늘의 여왕이라 하는 그런 우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읽는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는 말씀이 있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서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을 뒤돌아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애굽에 들어간 유다인들이 하는 말인데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드리겠어요. 17절,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18절 이어서 읽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폐한 후부터는, 하지 않은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요, 우리가 우상 숭배할 때는 먹을 것이 풍부하고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않았다 이 말이지. 그런데 괜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런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다니까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오랫동안 조상 대대로 이방 우상에 젖어 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교회에 나왔다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다가 어떤 경험을 해서 한 이야기가 아니고 이방인들의 고백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너는 내 딸이라고 고백하며 선택한 유다인들이 하는 말이니 말이야. 충격적이 아닙니까? 충격적이지 않아요? 전 어제 읽으면서 아니 그들이 뭐라고 해놨냐면 우리 손조들, 우리 고관들, 우리 왕들이 하던 대로, 그게 뭐냐면 우상에게 숭배할 때는 모든 것이 좋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잘 나갔다는 겁니다. 먹을 것이 풍부하고 전쟁도 없었고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 보니까 오히려 문제가 복잡하다라 말이지. 우상 숭배를 폐한 후에 문제가 복잡해졌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을 우리가 읽어서 어제 저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충격 같은 것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타락할 수 있을까?
죄송합니다. 송구합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용서하소서. 이런 말을 못할 망정. 하나님 때문에 망했다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망했다고.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라고 내 딸이라고 선택한 유대인들이 고백한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충격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생각해 봤어요. 이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여러분, 못난 자식이 부모 면전에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렇게 키워주시려면 왜 나를 낳으셨나요? 이렇게 키우시려면 왜 나를 낳으셨나요? 이 말을 들으면은 참 부모님이 억장이 무너지겠죠. 비수가 꽂히겠죠. 비수가 꽂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키우시려면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하고 소리를 지른다거나 말입니까? 그러면은 그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하나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조용히 묻고 있는 질문을 들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너는 혹시 하나님이 뭐 이래? 라고 소리친 적은 없니? 하나님 뭐 이러세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충성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하나님 바랐는데 하나님 뭐 이러세요? 이렇게 소리친 적은 없니? 아니, 소리는 내지 않았더라도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뭐 이래? 라고 생각한 적은 없니? 안 믿을 때 더 잘 됐어? 라고 투덜댄 적은 없니? 하고 우리 마음을 향해서 물으시는 음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난 우리 모든 교우들, 참으로 그런 어떤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때, 여러분 이제껏 베풀어 주셨던 큰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런 일에서 노임받고 은혜를 회복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본문을 읽으면서 깜짝 놀랄 말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사랑을 쏟아붓고 은혜를 쏟아부었던 그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오히려 우상 숭배할 때가 좋았다고, 그렇게 전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는, 우상에게 예배할 때는 참 좋았는데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망하게 되었나라고, 이런 일을 당하게 되었나라고 하는 소리를 우리가 들으면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반성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입가에 그런 불평과 그런 불만과 그런 원망이 쏟아지는 않았는지요, 아니면은 입으로는 차마 얘기 못하지만은 우리 마음 심중 구석에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불만이 있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이 뭐 이래? 라고 고개를 도리도리 쳐본 적은 없는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그리고 질문하고 도전하는 이 은혜를 우리가 깊이 간직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참으로 그런 순간순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믿음 생활을, 은혜를, 사랑을 회복하는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전전에 1,000번째 헌금을 올린 가족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주님, 눈 밝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귀 밝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다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사연 사연 이름 이름 통촉하여 주셔서 삶의 질곡을 건널 때, 어려운 고비를 걷을 때, 거친 들판을 헤맬 때 주님께서 저들의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간섭자가 되시고 방패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한순간 한 고비 넘기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마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다시 한번 기도를 올립니다. 저 해외 나가가지고 직장으로, 사업으로, 공부로
애쓰는 우리 아들과 딸들, 손자, 손녀들이 있습니다. 저 학원에 나와가지고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하고 공부하며 부모의 설아에서 떨어진 자녀들이 있습니다. 군대에 나가서 그동안은 부모님의 설아에서 보살핌을 받았지만은 참으로 이 군대에 나가가지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동료 이런 저런 존우를 만나가면서 삶을 경험하는 그런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험생들 이제 한 50일 조금 남았는데 이제 남은 이 기간 동안에 우리 수험생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뜻은 품은 뜻 포기 않도록 도와주시고 굳은 의지를 가지고 강건함으로 하나님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잘 정리하고 완주해서 기대 이상의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들은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태상급으로 자녀를 낳게 하고 또 자녀를 얻은 것은 이제 너희는 평생을 살면서 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험한 세상 물결 오염된 물결의 삶을 사는데 기도 없이 어떻게 살겠니? 너가 기도의 방패를 둘러줘라 하는 그런 음성을 줄 저희들 알고 오늘 또 이 새벽에 우리의 아들과 딸들 오늘 또 이 새벽에 우리의 손자들의 얼굴과 이름들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늘 고백드리는 고백이지만은 이게 인간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일이 종식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교우들이 코로나에 지지 않고 영적 생활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후회가 없고 후퇴가 없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야곱이 비둘기를 경험했던 것처럼 참으로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영적 품을 이루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환우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 병상에서 또 병원에서 아니면 가정에서 치료받고 회복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많은 좋은 회복의 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성령님께서 신유의 은사 요와 사파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방문하시고 그들 심령을 강건하게 다듬으시고 그들 육체에 안수하시고 안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건강을 회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린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13일 그리고 25일 우리가 제12차 수폐교계 포럼을 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 사회에 많은 어려움들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황망하기까지 한 어려움들이 있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한국사회가 지향할 방향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격려하고 용기를 얻고 보듬고 다시 한번 삶의 자리에 일어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이번 포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헌신 제자 양요 이제 1단계를 잘 30여분이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 심령에 뿌리진 말씀의 씨앗들이 이제 싹을 틔우고 줄기가 자라고 꽃을 피워서 30배, 60배, 100배의 영적 열매와 삶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헌신자가 될 수 있도록 온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가 조용한 가운데서도 곳에서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 하나님의 사람들의 헌신 하나님 사람들의 봉사 하나님을 일구는 사람들의 그 놀란 일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는 수표교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능력 있는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새벽 기도에 나온 우리 교우들 뿐만 아니라 7시에 녹화 방송을 들으면서 이 영성에 참여한 우리 모든 교우들 우리 교우들 위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